캘리포니아대, 스탠포드대 등 미국 11개 대학에 전두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선 렘넌트 출신 교수, 지역 목회자, 학생 렘넌트들이 매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37 센터를 마음담은 헌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선 실제 전도운동이 지속되도록 모든 분야의 요원 훈련이 진행됩니다. 2019년 OMC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서밋 장학생으로 선발된 렘넌트는 중직자 전문인과 함께 정확한 나의 CBDRP를 찾는 서밋 포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올여름 렘넌트 훈련의 방향이 선포되는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의 틀이란 주제로 오는 6월 4일과 13일 계층별로 열립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중독 등 중독 시대를 대비하는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북미주 대학 수련회를 통해 미국 11개 대학에 전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북미주 대학 선교국은 뉴 잉글랜드 대학, 노스 이스턴 대학, 퀸스 대학, 콜롬비아 대학, 몽클레어 대학, 펜스테이트 대학,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휴스턴 대학, UC 버클리, 스탠포드 대학, 트리니티 대학 등 11개 대학에 5인 1조 팀을 세우고 지난 23일 전도학교 담당자를 파송했습니다. I've always had church building as my covenant. And God showed me how college is such a precious field in order to build churches. There are sons and daughters of 237 nations studying at colleges. What I do every day is really start with the gratitude. And I meditate on the pulpit message. Then I move on to prayer journal. And God gives me what I need to grab hold on to that day. 미주 대학 선교국은 작년 수련회 이후로 한국의 대학 선교국 캠프팀과 함께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순회 캠프를 진행해 숨겨진 제자를 찾고 학교의 동아리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 곳곳에 렘넌트 출신 교수와 전문인들이 세워져 이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각종 인턴십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21개 분야 서밋스쿨이 열려 렘넌트 선배들이 자신이 걸어온 언약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애들이랑. 정치학의 근본 바탕에 흐르는 반그리스도. 그런 철학들,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고요. 언약의 여정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같은 제자들에게 유광수 목사는 영적 치유 시대, 영적 서밋 시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렘넌트 때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힘을 기르라는 미션을 전했습니다. 한편 수련회가 열린 펜스테이트 대학은 최규선 교수가 25년간 재직하며 지교회를 지속해온 현장으로 미션홈 사역을 통해 많은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교수와 회계사, 간호사 등으로 미국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미주 대학 수련회는 내년 5월 휴스턴 대학에서 열립니다. 새로 건립될 237센터에선 실제 전도운동이 지속되도록 모든 분야의 요원 훈련이 진행됩니다. 실제 전도가 일어나고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팀들이 움직이는 데 배경도 되고 또 교회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요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뺏어서 전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가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을 전도 현장을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도 전도 현장 가질 겁니다. 저는 한 두세 명 손잡고요. 병든 자들만 모을 겁니다. 확실한 복음과 치유되는 방법 알려주려고요. 무속인들로 비롯해서 중요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또 모아서 특수 훈련을 시킬 겁니다. 류광수 목사는 훈련 대상 요원은 모집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37센터를 마음담은 헌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산업선교회가 2억 원을 곧 입금하기로 했고 임마누엘서울교회 유재호 최우정 렘넌트가 결혼감사 헌금으로 1천만 원을 부산의 임마누엘교회 세가족 권아름 성도가 RUTC 뉴스를 통해 237센터를 마음담고 1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김은태 성도가 500만 원을, 이 밖에도 237센터의 언약 잡은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지속해 현재까지 405명이 총 30억 8천여만 원을 작정했고 15억 8천여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OMC 장학위원회가 2019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OMC 장학생은 일반 부문과 서밋 부문으로 나누어 신청받으며
서밋 부문은 성적 우수자를 넘어 영성과 인성, 지성, 사회성, 정체성을 두루 심사해 선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서밋 장학생으로 선발된 랩넌트는 한 달에 한 번 온라인 서밋 포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포럼에서는 랩넌트가 정확한 나의 CBDIP를 찾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장학위원과 전문인, 인턴십팀이 함께 소통하고 포럼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35세 이하로 서밋 장학생은 대학생 이상, 일반 장학생은 고등학생 이상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출석교회 목회자와 OMC 회원인 중직자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추천서 마감은 한국 시각 기준 7월 1일, 최종 마감은 7월 3일이며 현재 OMC 홈페이지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편 매년 WRC 기간 중 열렸던 장학금 수여식은 올해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오는 7월 27일 핵심 예배를 장학생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OMC 장학위원회는 각 지역과 분야에서 전도운동을 지속할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장학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랩넌트를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 키울 언약 가진 전도자들의 기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여름 랩넌트 훈련의 방향이 선포되는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랩넌트에게 주신 언약의 틀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계층별로 깊이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오는 6월 4일과 13일로 나뉘어 열립니다. 먼저 4일엔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예원교회를 메인타운으로 모두 10개 타운에서 진행되며 청소년 대학 사역자 교사 세미나는 6월 13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각각 두 강의 메시지가 있으며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몸찬양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은 4만 원, 대학생은 2만 원이며 당일 현장 등록 받습니다. 제1회 중독예방 사명자 수련회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중독예방선교국이 주관한 이번 수련회는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중독자들과 그 가족, 회복자, 전문 사역자 등 3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13살 때부터 편지 분열증이 있었어요. 분열대가 마약을 하는 겁니다. 마약을 해서 미치는 게 아니고 분열이 대가 있으니까 따라오는 게 우울, 좋을, 뭐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고. 아이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나하고 상관없이 와 있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아이고 살았대. 제게 있어서 회복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생명은 완전한 것이고 회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감사하고 말씀 흐름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오직 복음이란 제목으로 메시지했고 중독 예방선교국 상임 지도위원 김치훈 목사가 개회 설교를, 국장 조원수 목사가 치유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특강했습니다. 또 마약퇴치운동본부 고문 이재규 장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유사역이란 주제로 포럼했고 마약, 알코올, 도박치유 등 전문별로 각각 모임을 가졌습니다. 중독예방선교국은 경북 군위치유사역원에서 매년 4차례씩 중독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유집중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중독예방선교국이 제작한 마약치유 뮤지컬 플랫폼이 오는 6월 6일부터 4일간 대구 꿈꾸는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WRC를 앞두고 전국 랩넌트 중창제 탑 프레이즈 앙상블 본선이 오는 6월 1일 예원교회 문화센터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본선에 진출하는 팀은 9개 지역 12팀으로 수도권은 3팀, 강원 지역은 2팀이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전주, 대구, 부산, 중부, 함양은 각각 한 팀씩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대상 한 팀엔 WRC 참가비 100% 지원, 최우수상은 70%, 우수상은 50%, 장려상은 20%를 지원하는 부상이 따르며 WRC 본무대에서 공연 및 시상식을 갖습니다. 지역교회와 랩넌트들이 원내스에 복음 문화를 만드는 장으로 마련된 탑프레이즈 앙상블은 지난 18일 지역별 예선이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9개 지역에서 열린 예선은 다양한 연령층의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한 달여간 매주 만나 준비하는 등 열의를 보였습니다. 오는 1일 열리는 본선은 핵심 후 12시부터 시작되며 관객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협회 산하 3호의 신임 회장에 늘 좋은 교회 김차선 사모, 부회장의 진주세원교회 조남원 사모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김차선 신임 회장은 전도운동의 숨은 주역이었던 초대교회 여성들처럼 전국의 사모들이 영적 힘 가지고 교회와 가정, 랩넌트를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모회는 지난 13일 덕평 RUTC에서 총회 및 수련회를 열고 그간 모은 회비 1,850여 만 원을 RU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국내외 사모 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류광수 목사가 눈에 안 보이는 틀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결혼예비학교가 현충일 연휴인 6월 5일부터 이틀간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치유선교국이 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예원교회에서 진행하며 치유집중캠프는 6월 3일부터 3일간 원주 늘 풍성한 교회에서 열립니다. 6월 산업선교 앱의 안내입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북미주 전도집회가 오는 28일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 열립니다. 미국 곳곳의 대학에 렘넌트 출신 교수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